아빠 사랑해? 네, 사랑해요. 그래. 안 그래. 이런 사이. 불만에 아무 해결이 봐. 해결이. 애기라. 3종 세트 애기요. 이야. 너무 카메라 팔서 가식적이구나. 계속되는 촬영에 조금씩 지쳐가는 배우들. 지금 필요한 건 집중력을 위한 달콤한 간식. 애들 안 주고 혼자 먹는 거? 혼자 먹다 딱 걸린 이성재 아빠. 아빠를 대신해 아이들에게 달콤한 간식을 나눠주는 친절한 봉연이. 저희 세 명 다 나오죠? 당연하지. 옷을 왜 안 벗어? 아예 벗으라잖아. 알려줘. 아역 배우들과 허물없이 지르는 배우 이성재와 최지우 덕분에 몸은 지치지만 마음은 즐거운 촬영장 분위기. 세결이만 나온다 이거지. 세결이만 나와. 세결이 또 나와. 세결아 너 카라. 카라 좀 이렇게 좀 해줄게. 너무 뒤집어. 누구지? 나나나나나. 서구형. 결인의 가족 사이에서 방황하는 한 사람. 바로 사남매 이모 배우 심희영. 내가 나갈게. 드라마 속뿐 아니라 실제로도 해결이를 사랑하는 해결바라기랍니다. 저는 늘 소외돼 있어요. 저는 이 가족들과 화합하고 싶고 내가 우리 언니를 대신해서 이렇게 엄마 역할을 해주고 싶어 하는데 너무 하는 일마다 사고 뭉치고 이러다 보니까 다들 좀 되게 거추장스러워하고 그러네요. 아까도 해결이가 네 보셨죠? 언니한테 가더라고. 언니를 더 좋아해요. 해결이. 난 해결이밖에 없다고 하는데 해결이는 언니를 더 좋아해요. 실제로 이런 조카 있으실 것 같고. 네 조카들 많죠. 정이 많이 들 것 같아요. 예, 근데 예, 저희 조카들도 근데 다 지금 우리 아이들보다도 더 많이 커서 그러네요.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지금 다 안 되겠다. 그만해야겠다. 35밖에 안 되잖아. 오빠랑 10살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. 미쳤구나. 마이너스 플러스. 너 네 자식이 몇 살처럼 보이는 것 같아. 저요? 아 저요? 한 17. 되게 성숙해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? 모르겠습니다. 왜죠? 해결이 뭡니까? 아니 나 자체가 그런가 봐요. 저 자체가. 자체 발감? 서로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시나 봐요. 칭찬인가요? 그건 알아서 판단하자고요. 좀 잘 따르는 것 같아. 동생이 되게 잘 따라줘요. 힘들 텐데도 막 이렇게 웃으려고 노력하고 제가 더 잘 이끌어야죠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지금 아야 친구 연기하는 거 보면 좀 어떠세요? 연기하는 거 보다 지금 매일 늦게까지 집중해서 촬영을 하는 게 신통하죠. 저도 춥고 힘든데 애들 앞에서는 저도 힘든 내색을 거의 안 합니다. 예. 그럼 애들이 성실하게 해줘서 되게 감사하죠. 드디어 따뜻한 실내로 들어온 최지우와 이성재. 따뜻한 곳으로 들어오자 연기인지 실제인지 소파에서 잠이 든 상철 아빠. 그 뒤로 열심히 요리를 준비하는 모습이 마치 부부 같은 두 사람. 선배님, 누구를 위한 식사시키는 걸 이렇게 분주하게 준비했어요? 내 아이 아빠. 내 아이. 그리고 내 아이가 내 아이 아빠. 그래서 웃으신 거예요? 잘못 알아들었죠? 아니에요. 저글링 식이 보통이 아니에요. 보셨나요? 뭐 저글링 뿐만이겠습니까? 모든 걸 다. 이 요리 실력도 연습은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아, 칼집이요? 네. 좀 오이 근데 호박이 잘 안 썰어져요. 워낙 점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칼에 붙어요. 안녕히 주무셨습니까? 예. 출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. 아무 상관없는 모양이네요. 어제 같은데.
새벽까지 계속된 촬영에 조금씩 지쳐가는 이성재, 최지우.